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상훈 변호사님 모시고, 김명수 거짓말 파동의 전말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 가결에 따른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법률 용어로 보면은 상당히 헷갈리는 것들이 그런 게 있어요. 많죠. 보통 사람들은 피고고 피고인은 같은 말로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가요, 의미가? 다르죠. 그 저희들이 이제 법조인들은 들으면 상당히 좀 당혹스러워요, 사실은. 아, 그래요? 우리는 그게 뭐 워낙 구별이 명확해가지고, 근데 국민들은 그냥 같이 혼용해 쓰더라고요. 피고인은 뭐냐 하면 형사재판에 재판받는 사람, 검찰이 기소한 사람, 그리고 그렇죠.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그것도 용어도 달라요. 피의자. 피의자죠. 피의자. 기소기. 검찰이 기소를 딱 하면은 아, 피고인으로. 피고인. 그래서 이거는 형사재판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아, 그 외에 재판 있죠. 민사재판, 민사. 행정재판, 가사재판. 여기는 전부 다 피고입니다. 원고의 원고의 반대말. 반달로 반대말. 반대말로 피고. 피고인은 검사의 반대말.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우리 이 방송을 그래도 보시는 분들은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층이시니까, 요런 사소한 거에서 헷갈리시면 또 이게, 아는 법조인들은, 아, 저분이 이것도 모르시나 할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명확히 구분해 쓰시면 별 힘드는 거 아니니까요. 오늘 제가 명백히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좀 유념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뭐 이렇게 법률 용어 중에 좀 혼동되는 그런 법률 용어가 있으면은 가끔 또 소개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청자들도 우리 여 변호사님이 나오시는데 이런 기본적인 법률 용어까지를 혼동하면은 고영시 TV를 잘못됐나 뭐 이렇게 할 맞습니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 정말 우리 사법사상, 헌정사상에 있어서는 안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져 가지고 사법 최후의 날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가 탄로가 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임성근 부장판사가 뭐 녹취록 공개도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 처음이죠. 아닙니까? 과거 같으면 그래도 대법관 이상의 고위 법관이 탄핵의 대상이 되었는데, 물론 뭐 부장판사도 할 수는 있죠. 차관급 이상의 고위 법관입니다만, 그래도 대법관 반열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이런 탄핵안이 가결돼서 정말 우리 헌정사상,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정말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 경험하지 많이 못한 터지네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여 변호사님도 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하시고 나오셨기 때문에 또 법조인의 입장에서 좀 소외가 착잡하다, 뭐 씁쓸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그 같고요. 착잡하고 씁쓸보다도 분노를 좀 일으킵니다. 붕괴. 이거는 진짜 아까 사법 치욕의 날이라 그랬는데, 저는 국회 치욕의 날로 봅니다. 아, 그래요? 국회가 이런 일을 아무런 그림 없이 어떤 민주주의라는 탈을 쓰고, 법치주의 탈을 쓰고, 아주 무법하게, 극악무도하게 이런 일을 갖다가 백주대낮에 벌일 수 있다는 게, 국회가 지금은 179명이 이번에 찬성했죠. 뭐, 힘을 보여줘가지고, 우리가 이런 힘을 가졌어. 이런 자랑하면서 통과된 걸 희희낙낙하고 있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역사가 몇 년만 지나면은, 이거는 국회 치욕의 날이었다. 그렇게 기록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해드리겠는데. 그리고 이번에 좀 전에 사법 치욕이라 그러셨잖아요. 그 치욕은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치욕스러운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이고 제일 큰 어른이고 얼굴 아닙니까? 이번에 이 민낯이 드러남으로써, 제일 큰 어른이라는 말에 동조할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이 탄핵 국면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는, 그러겠죠.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일 큰 문제,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걸 또 끝까지, 녹취록이 나오기 전까지 부인했다는 겁니다. 김도읍 의원이 요청한
이 부분에 그 임성근 부장이 그럼 그 사표 이야기를 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이야기하면서 말렸다. 그 말이 임성근 부장 이야기했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런 말한 사실 자체가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김도우 의원이 답변서를 요구했잖아요. 국회에. 예, 거기에 그렇죠.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공문서 아닙니까?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히려 법률을 아는 바람에 이렇게 거짓말하게 된 거다.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으로서 있죠. 제 입장에도 그래요. 후배 법관. 연수원은 2년 후배고 아마 나이는 한 77학번이고 818이니까 한 5년 후배일 겁니다. 그런 것 임성근하고. 같더라. 그런 그 고등부장이 자기한테 면담을 오면서 녹음을 하리라고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 못할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이 부분에 관해서 우상호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하시죠? 탄핵될 만하다, 임성근이가. 이런 거 녹음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김명수 거짓말한 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거짓말 하게 된 거는 녹음을 전혀 예상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면담 오는데 누가 그러니까 또딴 사람도, 기자도 아니고, 고등 부장이, 부장 차관급이. 판사가 차관급이 그 변호사들도 의뢰인 다 녹음합니다. 저희들 말을. 그걸 놓고 나중에 당신이 이긴다고 안 그랬냐? 돈 내놔라. 그 무기로서요. 병원에도 그래요. 의사들도 병원 마찬가지. 말 조심해야지. 나중에 딱 녹음을 해가지고 들이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런데 법관들은 서로 믿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판사가 그러니까 우상호 그전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녹음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부인하고 이쪽에서 주장하면 진실 게임으로 진실 공방이 되죠. 결론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탄핵 의결되고 하면 파묻히고 그렇겠죠. 헌법재판소 가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을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임성근 부장이 이걸 녹음한 게딱 드러나니까 9개월 전 일이라서 뭐 잊어먹고 송구스럽다 하는데 아니 김명수 대법원장 있죠. 우리 법대 동기입니다만은 머리 무지하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61세인데 무슨 몇 개월 전 얘기가 생각이 안 나니까 저만 그리고 하더라도 뭐몇년전 얘기도 다 생각나는데. 이게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 탄핵 이야기 나오고 한것 같으면은 이건 엄청나게 그 40분간 대화를 나눴다는 건데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그걸 기억 못하는 거 말이 안 되고 그래 김명수 대원장 너무 쉽게 봤다. 그리고 임성근 부장이 녹음한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임성근 부장이 이걸 녹음한 거막 무지하게 옳다. 잘했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좀 어떤 신뢰가 엄청나게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법관들끼리 그거 대법원장 이야기하면서 녹음한다는 게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 당신 못 믿겠어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으로서는 그러니까 몇저번 사람 말은 못 그러니까 믿어. 사퇴 이야기하고 그다음 그 처음에 이게 결정적인 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임명을 받고 청문회 준비 이걸 갖다 임성근 부장이 도와줬어요. 행정처 근무했으니까 똑똑하고 사람이 그 그럼요.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대법원장 되자마자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징계 해부하고 이못 믿을 사람이죠. 차라리 임성근 부장한테 자기가 뭐 신세라면 신세 아닙니까? 청문회 때좀 이렇게 자료도 만들어주고 내가 청문회 나가서 그리고 또그 이모 부장한테는 아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조금 이야기 좀 잘해달라고 좀 이야기 좀 해라. 그 야당 국회의원 그때는 한나라당입니까? 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계속 청문회에서 뭐막그 곤란한 질문하는 거 하면은 뭐 통과는 뭐 청문회는 무조건 통과하니까 통과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본인으로서 명예가 훼손되잖아요. 뭐, 그렇죠. 옛날에 했던 일 중에 안 좋은 일 꺼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도움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사법농단 수사 의뢰해, 그 다음 징계 회부해. 이건 못 믿을 사람인 거예요, 차라리. 그렇겠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해에 따라서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팍준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 되고 나서 여러 가지 행태가, 이 때문에 임 부장도 녹음해야겠다. 나중에 이 문제가 사실 탄핵이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아침 도화 각 신문에 뭐 대문짝만 하겠다는 게 바로 그 말이던데 이만하게 활자를 뽑았더라고요.
아니, 본인 입장에서도 판사가 자기가 처음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 생각도 얼마나 못했죠. 중대한 예, 그러니까요. 사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명히 나중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딱 자기가 보니까 판사를 갖다가 아무자 제가 23년 하고 그 양반이 한 20, 임성근이 20, 한 30년 가까이 했을 겁니다. 뭐 이런 사례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렇죠. 재판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못 믿을 사람과의 대화는 나중에 또 어떤 말 할지 모르게 녹음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도덕적으로 옳다. 저는 잘했다라고 박수는 안 치지만 그 녹음의 당사자를 보시라고요. 김명수라는 거예요. 딴 사람도 아니고. 예. 어떤 예전 대법원장, 우국지사적인 대법원장, 이일규 대법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코드에 맞춰서 사법부를 자기식으로 개혁하겠다는, 아, 개혁이 아니고 바꾸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임성근 부장은 반대로, 이 이념적으로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임성근 부장으로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걸 예상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오랜 재판 경험으로 볼때 분명히 말이 바뀐다고 예상했어요. 그랬다고 안 봐요. 그러고는 녹음 안 하죠. 우리 평소에 있죠. 제가 이래 하면서 보면은, 그 사람을 믿으면 녹음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다 사건 그렇죠. 터지면 자기 증거 없어가지고 혼은 나는데, 고 교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 나하고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대화할 때, 무슨 녹음을 녹음합니까? 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하고 소송으로 간다고 생각, 전혀 상상을 못 해요. 그러다가 소송 가가지고 이제 혼나고 이러는데, 이거는 상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랬고, 그 다음 두 번째, 저는 이번 탄핵 절차, 국회에서 이 특히 그 더불어민주당이 저는 거의 돌격 작전 내지 뭐이 돌관 공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어떤 공사 같은 거할때 있죠. 그런 게 공사가 있죠. 늦어지면요. 밤에 횃불 켜놓고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 밤새도록 하는 걸 돌관 공사라 그래요. 정주영 전 아, 그거 현대그룹 잘하셨습니까? 명예회장이 돌관 돌관 공, 예. 공사를 이 경부 고속도로 할때할때 했었겠죠. 많이 예. 했죠. 왜? 박정희 대통령이 답을 하라니까. 시켜놓고 언제까지 마무리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밤새워서 했고 그걸 이제 또 중동에 가서 밤새워서 일을 하니까 그 거기서 주베일 놀라 자빠진 항구가 그 거예요. 주베일 항구. 예, 놀라 예, 자빠진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야, 한국 사람들 저렇게 그래서 문제는구나. 이뭐 그런 식으로 지금 탄핵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발의가 지난달 29일인가? 예, 그제 이루어졌죠? 뭐 하여거나 한 7, 8일 일주일도 안 됐어요, 만에 지금.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요. 속전속결로 해치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있죠. 그 탄핵할 때, 그 뮬러 특검이 거의 1년 얼만간 조사하고, 그걸 보냈음에도 하원 그 소추위원회가 있거든요. 임피치먼트 매니저라고 그러는데, 하원 조사위원회에서 증인 새로 다 불러 듣고, 그 다음에 상원으로 보냈어요. 그 탄핵 결의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 그 탄핵 추진한 사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작년 2월 14일 날 받은 1심 판결에 그 이유 중에 보니까 위헌적 행동을 했다고 돼 있더라.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위해서 탄핵하는 거고 조사할 필요 없다는 거야. 자기들 말대로 있죠. 위헌적 행위를 했고 이 정도로 헌법에 나와 있는 탄핵이란 제도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한 법관을 그것도 고위 법관을 물리나는 중대한 사항을 의결하는데 그 1심 판사가 있죠. 위헌적 사항이라 적은 거 있죠. 그게 그 판사가 이런 탄핵이 있을 줄 알고 적었는지. 그리고 그거는 있죠. 그 직권 남용으로 기소된 사안이었거든요. 그게 그 주문하고 관계도 없는 사안이었어요. 그런 의심은 있지만 뭐 아니다 해가 직권 남용 무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사실 조사 필요 없다. 예? 지금 세 가지거든요. 그 가토 다스야 사건. 그다음 그 오승환 오승환 그저 약식 야구선수 명령 그 사건 또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갑자기 까먹었네. 그세 가지 사건인데 그 거기에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임성근 부장은 조언을 했다는 거고. 이제 그건데 그러면 따져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위헌적이라고 뭐 1심 판사가 아주 가볍게 뭐 신중한 생각 없이 가볍게 위헌적 행동이라고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탄핵이란 진짜 탄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위헌적 행위로 헌정 질서를 갖다가 무너뜨린 게 탄핵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하듯이.
그것도 뭐, 그 서로, 그, 저,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 지금 우리 임성근 부장이 그 했던 걸, 자기는 조언에 불과했다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볼수 있는지, 그러면 따져야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없이, 예? 토론 한번 없었어요. 그리고 증인 하나 부른 거 없고, 그냥 통과시켜버렸는데, 그것도 179석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부 다 하고, 그 다음 또 동조하는, 그, 범여권 인사들, 최강욱이도 했겠죠, 뭐, 당연히. 뭐 당연히 했겠죠. 예, 그렇게 했어요. 열린 예. 민주당 또 그런데, 정의당 그런 쪽에서. 이 탄핵을 추진한, 예? 행동대원이 누구냐 하면 이수진 2탄이에요. 좀 전에 옷 벗고, 판사 옷 벗고, 저기, 국회의원 된.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국회 의결에서 있죠. 사실 조사를 무조건 해야 한다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이라면, 그리고 우리나라 그 지금 헌정사상 세 번째 아닙니까? 그두 번은 기각됐고 대법관을 상대로 한 거고, 그러면 중대하다. 이러면은 사실 조사를 해야죠. 불러가지고, 그 최소한 임성근 부장을 불러가지고, 이런 일인데 당신 이야기해봐라. 그 다음 그 1심 판사 있지 않습니까? 나올지는 몰라도 해봐라. 그리고 그 무죄한 1심 판사 말고, 임성근 부장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새 재판부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물어봐야죠. 그 당시에 임성근 부장이 형사수석부장을 어떤 말을 하더냐. 오승환 재판, 그리고 그 가토 다스야 재판. 물어봐야죠. 예?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들리는 말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옹호하게 됐는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이탄희 이수진은 판사로서 이런 걸 알면서 오히려 이런 걸 갖다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거. 이 사람들은 제가 그랬어요. 같은 법관 출신으로서 참 부끄럽다. 그랬고, 우리가 이제 좀 제가 법률 용어를 하나 이야기할게요. 우리 판결문 있죠? 이거는 우리 전문 용어로 보고문서라고 그래요. 보고문. 이거는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판사의 의견을 적은 게 판결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재판에다가 다른 사건에서 한 유사한 판결문을 낼 때, 증거라고 안 그래요. 증재 1호 내는 게 아니고 참고 자료. 한번 참고하십시오. 그러면은 1심 판결, 뭐 위헌적 행동했다. 그거는 참고 자료예요. 그걸 증거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탄핵은 왜 했느냐는 제가 의심되는 바가 있어요. 지금 북한의 물론이죠. 원전 그 있잖아요. 이슈가 막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원전 지원이. 근데 탄핵 추진하는 바람에 원전 추진 지금 이슈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탄핵하려면 벌써 작년에 추진했어야 되는데, 지금에서야 들고 나오는 게, 그리고 정책적으로 한 거는 원전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이제 본론 들어가면 김명수 대법원장.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네.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쭉 이제 말씀하셨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과거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라든가 워터게이트 닉슨, 사건 예. 이런 것도 다 거짓말. 거짓말이 문제됐죠. 특히 고위 공직자의 경우 선진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 정직하지 못한 것이 가장 그럼요. 크게 지탄을 받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거짓말 잘하는 것이 제일 아주 요령 고위 있고, 공직자의 요령 있는 공직자, 인경멸을 잘하는 공직자로 그렇죠. 갖고 추앙받아요. 우리 정치권도 그러니까 그래 되잖아요. 거짓말 계속 인사청문회에서 하고도 대통령이 오케이. 예. 지금 27번째인가 여덟 8번째 번째가 오케이 해버리지 뭐 앞으로 또 않습니까? 세명더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법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는 것은 저 사람들은 그래도 거짓말을 하거나 네. 남을 속이거나 뒤통수 치는 그런 그렇지. 야비한 진짜 짓은 않을 것이다. 야비한 일은 하지 않는다는 맞습니다. 믿음들이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재판이라는 게뭐뭘 얘기합니까? 거짓말하고 잘못한 거 그걸 심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걸 심판하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법부 수장이 거짓말을 누가 보더라도 본인은 알것 아닙니까? 자기가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알죠? 응? 잘 그러면서 알죠? 거짓말을 했다. 그럼 그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또 국민들이 분개하는 그런 그렇죠.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적어도 사법부라는 것은 뭐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삼권 분립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법부는 정치로부터 독립해서 재판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사법부 수장은 이 사법부의 그런 정치적 독립, 네, 정치로부터의 독립. 예, 또 외압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거들고 있죠. 김명수 대법원장을 한거 보면 정치와 공모를 하거나 그러니까요. 내통한 것 아닌가. 그냥 사법부를 정치에다 갖다 애속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개탄을 하고, 네. 뭐 국민뿐만이 아니요, 뭐 법조인들은 더 아주 그렇죠. 한심한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런 좀, 예, 점이죠. 말씀드릴게요. 우선 거짓말 했다는 거. 그뭐 거짓말 한거 본인도 자인했어요. 다만, 9개월 전 일이라 기억을 잘 못해서 했다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데, 이게 탄핵이란 말이 말 중간중간 나오는데, 그 중요한 사항을 갖다 잊어버렸다는 거. 그 사람 머리 좋습니다. 우리 대학 동기지만. 아, 그런데 그렇죠. 지금 와서 그걸 기억 못해서 했다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 지금 그 대화 내용, 뭐라고 돼 있냐면은, 참 사표 받아주고 싶어도 그러니까요. 사표를 받아주면 국회에서 탄핵 절차에 못 들어가니까. 탄핵을 못 하지 네, 않냐, 그 그럼 얘기. 국회에서 내가 책망을 받지 않겠냐. 그건 나는 안 되겠다. 그리고 국회가 탄핵하도록 제가 그랬어요. 임성근 부장이 아파서 죽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고, 옛날 로마 시대에 콜레 세우면서 사자 먹이로 던져주듯이 국회의원들의 먹이로 당신을 던져줘야겠어. 안 그러면 그 사자들이 배고프다고 울부짖으니까.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비판하고 있죠. 아니,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 코드가 맞아 됐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기를 도와줬던 법관, 그리고 사법부의 고등부장 되는 데는 참 어떤 여러 가지 테스트, 그 많은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귀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앞으로 대통령 되려 그러나? 대법원장 위엔 대통령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그 더불어민주당 측에 어떤 먹잇감을 당신이 대줘야겠어. 당신은 그냥 죽으면 안 돼. 맞아요. 사자한테 물려서 죽어야지 내가 내 일을 다 했다고 하면 내가 칭찬받을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고 교수님 국민들이 붕괴한다는데 제가 지금 비유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병 들어가지고 담당 절제도 했어요. 해가지고, 그리고 이 고등부장이 그 형사재판 받는 거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아, 그럼요. 법대 위에서 재판하던 사람이 법대 밑에 그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 받는 거 상상을 못한, 일반인이 그 피고인석에 앉는 거, 그것도 불명예인데, 고등부장이 그렇다면 이거는 진짜 상상도 혀를 못한.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건강이 그렇게 악화돼가지고 작년에 그 사표를 냈을 때, 그걸 받아줘야지. 아, 당신 너무 고생했겠다. 마음 고생이 너무 심하겠다. 그렇게 받아줘야지. 그건 나중에 뭐 형사재판을 받든 뭐, 이걸 갖다가 어떤 내가, 나의 같은 우군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당신 탄핵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못 받아주겠다. 이게 인간으로서, 대법원장이 아니라, 인간적인 도리로서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근데,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왜 이런 김명수 대법원장을 여기서 대법원장 시켰는지 드디어 알겠더라고, 저는. 이번 아, 그래요? 사건에서.